왜냐하면 수업 내용이 어렵기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을 수 없겠다 했는데 워낙 인품이 좋으셔서 제가 그냥 이유 없이 가끔 찾아뵙거든요. 내가 우리 영은주 선생님 주신 건데, 예. 그, 안 망가졌네요. 불이 들어오네요. 다행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리고, 배철영 교수님이 쓰신 요가 수트라 삼매론. 아직은 도착을 안 했는데요. 보내주신다고 이제 말씀 듣고 나서 바로 원래 책을 선물 받으면 출판된 책은 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교수님이 이책 관심 있으십니까? 이러셔서 네 이랬던 건 책을 구입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책을 받아왔거든요. 받아와서 그에 맞춰서 이제 한세권 정도씩 누군가에게 그 저자가 선물을 해주시면 그거는 사는 게 기본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권씩 해서 아슈람에 이제 한권 비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비를 다이 책이에요. 여기 한국 불교 사상사 보시면은 벽돌 두께만큼이죠. 근데 아마 공부 엄청 하시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직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기대감을 갖고 이제 받아왔어요. 근데 역시나 딱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 저는 책 사면 이게 색인이 있나 없나부터 보는데 색인이 이게 610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가 색인이에요. 그래서 와, 섬세하시다 역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천천히 천천히 읽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워낙 시인이시기도 하고 시집도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사인까지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한세권 정도를 받아서 한 권은 아슈람에 넣고 나머지 두 권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선물로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슈람을 지으면서 아슈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쓰실 경비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다못해 아슈람 선생님이 게스트하우스는 짓지 마세요. 그리고 그 경비는 좀 개인적으로 두 분이 좀 좋은 것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이런저런 그 경비로 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아슈람 만드는데 다 쓰셔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아슈람의 수입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를 서포팅했던 경비를 그냥 아슈람에 다 쓰니까 15년 넘게 아슈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혜택도 아슈람을 통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셔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올해는 이제 그 유튜브로 그러니까 계속 자동이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슈람 경비로 좀 쓰세요 하고 보내주시는 돈도 있고 이래서 그게 100 얼마까지 모아 있다가 100한 20, 30만 원인가 모여져 있다가 우선은 지금 이 책들이 이 책만 해도 3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배철영 교수님이 보내주신데 아직 도착하진 않았는데요. 그 책도 한 2만 1천 얼마인가 1,5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또세 권, 그리고 호원대에서 요가과에서 그첫 제자인 어떤 제자 교수, 요가과 교수도 하고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그 교수 자리를 같이 요가를 위해서 그 전라도 쪽인가요? 군산 그쪽이요.
에서 열심히 하셨던 어떤 선생님이 수술을 하셔서 거기에 또 경비를 한 20만 원 정도 보내드리고, 아시람 할머니한테 한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 필요한 거 이렇게 드리면서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몸에 좀 바르시라고, 마치 이렇게 기름칠 해드리잖아요. 윤기 나게 해드리는,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윤기 나게 할수 있는 그 화장품을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좀 양이 많게 오랫동안 바르시라고 이렇게 좀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책 경비 나간 거, 수술 경비 드린 거, 그 다음에 그 아슈람 할머니를 15년 만에, 그러니까 보내주신 그 돈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거를 선물처럼 나눠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눌까 해서, 우선은 크게 그렇게 해서 한 4,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그러고 보니까 10만 원씩 계속 정기적으로 오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특강 마치고 나서 보니까 50만 원을 우체함에 누가 넣어주셨던데 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날 일요일 특강에 오신 분들이 그때 여문주 선생님, 김정지님, 이정록님, 그리고 나중에 오셨던 노경환님도 계셨던 것 같고, 최은심 선생님도 아마 오신 것 같고, 근데 그 분들 중에 그 그냥 놓고, 김지혜 선생님 오셨네요. 김지혜 선생님도 계셨고, 아마 그분들 중에 50만 원을 누군가가, 네, 그때 과일이랑 뭐랑 많이 사오기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50만 원을 놓고 가셔서, 그거는 아슈람에 이미 올려드렸고요. 나머지 경비는 그래서 지금 70 몇만 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아프셨거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계속 그 통장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보내드리면 자꾸 이제 경비 아슈람이 없는데요 하고 안 쓰시거나 다시 돌려보내시거나, 그리고 요가를 방송해주고 계신 KBS 1 라디오랑 부산 MBC에도 이제 요가 관련돼서 요가 인문학 쪽을 그동안에 이게 길이 없었던 곳을 열어주셨던 분들한테 막 선물, 방송국에서는 보통 선물 잘안 하니까요. 그게 조금 약간 안 좋은 뉘앙스로 전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전하지를 않는데, 한두 번 정도 그쪽에 한뭐만 원, 2만 원 정도의 어떤 간식비라든지, 아니면 그때 코로나가 걸린 스텝이 있으시면 그 스텝분들한테 물을 좀 보내드리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갔던 경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비가 한, 그래서 한 5, 60만 원 정도 넘게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제가 요가 바지를 아마 한 2만 얼마짜리를 하나, 여기서 정말 하도 이제 옷을 사입어라 그러셔서 제가 옷 사입었다라는, 보내주신 돈으로 사입었습니다 하는 뉘앙스만 남기기 위해서 19,000 얼마인가 2만 원이 됐나 안 됐나 그래요. 하여튼 3만 원은 안 넘어요. 그 바지를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래서 이 바지 입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 대해서는 한번, 1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경비가 훅훅훅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계신 분이 그 어머니 한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그 호원대에서 같이 공부하고 고대 나온 후배이기도 하면서 수학 강의하고 계신 김희준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언니, 그리고 오정미님, 뭐 그렇게 해서 홍국희 어머님, 이렇게 해서 네 분은 그냥 정기적으로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모아는 놓고 있다가, 이번에 책을 구입한다거나 수술하신 분을 경비를 좀 보내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아슈람 할머니를 아슈람 할머니 화장품 새해 맞이하면서요 더 건강해지시라고, 워낙 약한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로 마사지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은 좀 보내드렸고요. 나중에 이렇게 쭉 정산합니다 하면서 쫙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시람 선생님은 그렇게 통장을 완전히 열어서 이렇게 막 보여드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라는 말씀을 하셔서 1년에 한번 정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 한뭐 9월, 10월쯤 다시 그 통장을 오픈해서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도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안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막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이미 막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께 그 경비 성함 없이 보내주시는 분들은 정말 끝없는 기도의 마음을 뭐 매일 유튜브 열 때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잘 되시도록 항상 건강하시도록 그 마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함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그리고 일요일날 특강에 오셔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성함도 없이 그렇게 봉투를 넣어서 올려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 기도의 마음이 제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마음이 아닌가 또 그만큼을 돌려받으시겠죠? 예, 그래서 그 좋은 그 마음을 크게 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요만큼도 이렇게 새지 않도록 고스란히 이게 정말 큰 선물로 그분들에게, 그녀 또는 그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모셔놨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슈람 선생님이 기도 다니실 때, 기도 다니시는 경비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롯하게 그렇게 신성함을 밝히는 쪽으로만 전해집니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어저께 제 친구 경미가 들기름, 사서 들기름, 들기름 제가 여기에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네요. 자, 내면 비판자의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34분부터고요, 12분부터, 예, 책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부정적 생각을 일으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면 비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전두엽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 전두엽에서 내면을 비판하는 소리가 올라오죠. 누구나 그리고 이제 에고에서도 봤을 때 슈퍼 에고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면 비판자는 다음과 같이 나의 언행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모욕하기 바쁩니다. 자, 5가지 항목이에요. 한번 볼게요. 너는 그 일을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넌왜 그런 말을 했니? 라고 제가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너는 절대 사랑구실 못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너는 완전 사기꾼이야. 이것도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너는 그 일을 망칠 거야. 항상 그러잖아. 이것도 아니야. 둘레 다섯 개 중에 저는 두개 항복.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뭐 똑똑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똑똑하지 않은 거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되고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이거는 매 순간 하고 유튜브 끄고 나서도 아, 좀더 아름다운 언어로 좀더 직접적인 언어로 잘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 또 너무 쓰잖아요. 예,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거는 그냥 예, 거의 뭐매 순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를 모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면 비판자는 오랜 세월 부모, 교사, 형제, 코치 등 타인들로부터 들은 비판의 목소리가 층층이 쌓여서 고통스런 합창이 된 겁니다. 야,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합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서라운드로 막 이렇게 붐붐붐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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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비판하는 이 소리를 들어라 우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넌 똑똑하지 않아. 이거는 부모님들이 할수 있겠죠?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이거는 주변에서 뭐 이렇게 다할수 있고. 절대 사람 구실 못해. 이런 말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그게 어떤 사람이건 무가치한 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이미 상처, 그런 말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받은 상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인연을 멀리 하는 거죠. 끊는다고 끊어지지 않는 게 인연이니까 멀리 한다가 더 맞겠네요. 너는 절대 사랑 구실 못할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는 완전 사기꾼이야. 뭐 이런 말은 들었다면 내가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일을 망칠 거야. 항상 그러잖아요. 요두 가지 항목 있죠. 너는 절대 사랑 구실 못할 거야. 너는 그 일을 항상 망칠 거야. 늘 그랬잖아. 아니,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고, 망칠 수도 있고, 뭐 실패까지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는 띠! 인간관계 오류다 생각하고 멀리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게 층층이 쌓이면서, 이게 코러스를 만들면서, 이게 재조합이 되면서, 합창이라는 건 목소리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재조합되면서 창발하는 창의적이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새롭게 조합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만든 어떤 조합된 목소리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한 학대와 그로 인한 수치심으로 나 자신이 대단히 잘못되었고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건 정말 너무 슬픈 얘기죠. 이 가혹한 목소리는 걸음걸이부터 언행, 외모를 좌지우지하고 무수한 방식으로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대를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인간 이하라는 이런 목소리를 막 그냥 공격받으면서 내 언행, 그러니까 항상 공격적인 분들이나 이기적인 분들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죄송함을 죄송함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보고 또 이렇게 막 앉아있을 때 이렇게 거의 주저앉아 있는 듯 하거나, 에코스 요가를 하면은 마디마디를 쭉쭉 펴는데요. 그 마디마디를 잘 펴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대당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에 의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보통 그 상처를 버리지 않고 그 상처가 난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라는 마음 한켠에 어려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리 상담 정도 가지고는 어렵고요. 정신과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학대만 당하고 그게 내 인생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 라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이게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유, 눈곱을, 죄송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보고 10년 넘게 인사를 못하지? 뭐 이런 분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요. 저 사람과 같이 해야 될까? 이렇게, 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 밀려남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말을 흘리면서 해요.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나 떠나지 마. 나이 사람 마음 잡고 싶고, 나저 사람 마음 잡고 싶고, 막 이런 분들도 상처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판단이 다 옳아. 막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이죠. 그런 분이 계시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아슈람의 마지막 주자로, 그래서 아슈람 선생님들이 8분이었는데 9분으로 이제
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열려 있어서 그런 상처나 이런 게 누군가는 상처를 줄수 있었겠지만 당신이 그거를 넓고 지혜롭고 밝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 마지막에 정말 보석 같고 선물 같은 예,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아슈람 선생님은 탑 디그레이드의 재능이다. 여태껏 못 봤던 재능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함께 합류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내면 비판자의 목소리는 나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내면 비판자의 메시지는 부정확한 장면들을 자기 멋대로 짜집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그냥 짜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말한 게 아, 정도인데 와! 소리 나는 합창이 됐으니까요. 이게 그냥 수소폭탄처럼 빵! 터져버리는 수소폭탄 요만한데 그게 이제 조건 따라 만나서 이게 빵!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그게 그렇게까지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꿈꾸듯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내면 비판자의 메시지는 부정확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막 짜집기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해버리고, 그리고 그 기억이 왜곡된 거라고 믿지 않고, 그냥, 그건 그거야! 라고 그냥 확고하게 믿으면서 억울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닌데? 당신이 말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뜻이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왜곡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나중에 자료를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나 자신에 관한 온전한 서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는 이게 온전한 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게한 1이라면 한 100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1000까지 만들면서 거봐, 이래서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내면 비판자는 인생의 또 다른 부위인 온유, 배려, 아량, 선의의 순간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난 상처받았어, 난 상처받았어, 이런 분들은 선의로 돕는다는 것, 아량을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바라봐요. 그걸 그렇게 감사해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감사한 상황들을 그들에게 나누려고 하지도 않죠. 이 목소리는 너무 위력적이어서 마음 챙김 교육자 타라 블랙 박사가 말한 무가치성의 최면. 무가치성의 최면. 와, 이런 말이 있네요. 좋은 말이죠. 무가치한 것을 가치롭게 만들고 가치 있는 걸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무가치성의 최면 상태로 몰아넣게 됩니다. 내면 비판자가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스스로를 부족하고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실망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배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 비판자가 그냥 내버려 두게 합창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가면 이게 어려운 거죠. 아무리 이 비판이 권위 있어 보여도 참된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죄의식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지나간 거고 그것을 내가 내 멋대로 짜집게 해가지고 기억을 왜곡시키고 그것이 확고한 맞다라는 어떤 늪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면서 거기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진정한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 비판이 권위 있어 보여도 참된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성이 커지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면 내면 비판자가 약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면 비판자의 실체는 거짓임을 간파해야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 챙김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비판자의 실체가 이거 거짓된 거야. 내 기억이 왜곡된 거고, 내가 그때 상처를 요만큼 받았는데 앉아서 그냥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그냥 크게 범 눈덩이처럼 내가 그냥 확대해 버렸지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난 괴로울 수밖에 없어 라는 쪽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이게 실체이고 실제 상황이다라는 착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무가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게 무가치하다라는 걸 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다는 착각도 없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덮어버리고,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 챙김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건 계속 나를 아주 그냥 이렇게 쪼여서 보는 거죠. 레졸루션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옵저브의 입장에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밝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 챙김의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이게 아, 내가 덧붙인 살이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친구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깊게 고민해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내 마음이 그래서 아이씨, 걔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다거나 아, 그때 내가 한마디 던졌어야 되는데 내가 당하고 말았네. 뭐 이렇게 된다거나 이게 의식이 확대되면서 희론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뇌 노름으로 빠지게 되면 바로 그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 내면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진실과는 동떨어진 내면 비판자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내면 비판자가 비난하는 것보다는 덜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점차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이 페이지 163에서 164, 이 내용은 내면 비판자의 목소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내가 나를 추스리면서 때를 닦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괴로워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꿈이고 망상이고 환상이고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실체가 아닌 그 실체에 덮어 놓은, 있긴 있었죠. 괴로운 상황이 있긴 있었어요. 대상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만큼의 스크래치를 왕 하는 스크래치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것에서 한 걸음 멀어진다는 건삶 자체가 빛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분들이 저도 이런 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거고요. 아마 놓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거고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자유롭게 본다는 거는 내면을 더 깊게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 번쯤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요한 장의 내용에 인생 전체를 한번 썸머리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매일매일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나 오래되지 않은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생각과 내 판단으로 덮어서 왜곡시키고 확대시키거나 거칠게 만드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밝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람 지금 날씨를 보니까 또 변화가 돼서 토요일 날인지 일요일 날인지 오후에 눈이 오는 거로 뜨거든요. 그래서 아시람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좀 드리고 일요특강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구정 때 많이 밝아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도 보지만 타인의 마음도 또 밝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죠. 그때 타인의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나한테 지나치게 이렇게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갖게 하는 거는 없는지,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나를 왜곡시켜서 내가 나를 상처 입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더 발전적인 상황으로 안 가기 위한 합리화는 아닌지, 그게 조금 밝게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로 앞에 그 보내주신 돈들을 약간 짧게 정산해 드린 게 있으니까요. 앞부분 놓치신 분들은, 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문화센터 등록 기간이 아직은 아니라고 어저께 제 친구가 말해줘가지고, 등록 기간, 네, 등록하셨다는 분은 그럼 뭐죠? 저한테 등록하셨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그 등록 기간이 있나 봐요. 등록 기간을 알아보시고 등록 딱 열리면 지금 이미 막 등록하실 거예요. 등록했어요. 막 이렇게까지 연락을 주셔서 문화센터 오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고 계시다가 등록 기간 언제지? 이러면은 좀 빠르게 접수하시는 게 대기자로 밀려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